한국 전통 발효식품 김치에서 유래한 식물성 김치 유산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식품 원료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백수호, 흑삼 등에 이어 국내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제일제당의 김치 유산균이 국내 원료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미국 FDA로부터 안전성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FDA 승인을 받은 국내 원료는 백수호와 감태, 흑삼과 바이오 게르마늄 등 총 4개. 여기에 CJ제일제당의 바이오 피부 유산균 CJLP133까지 정식으로 등재된 겁니다. 이 유산균은 수백여 개 김치에서 분리한 3,500개 유산균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피부 가려움증 개선 기능성이 입증된 토종 김치 유산균입니다. 안전성과 임상실험 결과 등 미국 식품의약국의 세부 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이번에 이 김치 유산균의 미국 식품의약국 등재는 김치 유산균이 효과나 안전성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CJ제일제당은 먼저 미국 내 김치 유산균을 유통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분유, 선식 등 김치 유산균을 접목한 다양한 식품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어 해외 수출에 힘써 글로벌 유산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 피부 유산균 CJLP133은 지난해 9월 중국 수출에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일본 코스트코 24개 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겨냥해 현지 업체와 수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CJLP133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호주, 싱가폴 등 6개국의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미국은 특허 출원 중입니다. 한미약품 셀트리온에 이어 CJ제일제당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K-바이오 파워가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